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요즘 디저트에 빠졌잖아요. 단거 먹고 짠거 먹고 하다 보니까 살이 진짜 급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거 먹으니까 살이 생각보다 먹은 거에 비해서 안 찌는 거예요. 오히려 이걸 먹고 나서 뭔가 좀 빠진 느낌? 진짜 이거 먹고 나서 좀 대박이라고 느낀 게 약간 먹고 나서 제가 원래 이렇게까지 살이 빠지거나 아니면 살이 찌거나 이런 것들을 잘못 느꼈던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거 먹고 나서 오히려 살이 빠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앰플 타입으로 되어 있는 이 앰플이 약간 사과맛 다이어트 앰플이라고 하는 센트디 제품인데 이게 풋사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그 다이어트 성분이어가지고 이한 병에 무려 풋사과가 45개치나 들어가 있대요. 아무래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풋사과를 그냥 못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45개치의 풋사과를 한 앰플로 농축을 해놓은 이런 거를 조금 먹다 보면은 아무래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지금 먹고 있게 됐는데 사과 45개 먹을 시간에 이거 하나 타 먹으면 다이어트 끝이라는 게 저도 솔직히 이해는 안 갔거든요. 이게 말이 돼? 이랬는데 진짜 먹고 나니까 진짜 게임 끝. 이거 완전 농축액이어서 마시면 몸에 바로 흡수가 되고 살이 안 빠질래야 안 빠질 수가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물 안에다가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평상시에 목마를 때 먹으면 되는데 이 센트디 한 병을 물이나 탄산수에 섞어 먹으면 훨씬 더 좋고 물에 섞으면 약간 사과 주스 맛이고 탄산수에 섞으면 사과 에이드 맛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다가 넣어서 한번 먹는 걸 보여드릴게요. 저희 집에 있는 탄산수들은 전부 다 맛이 이미 있는 탄산수여서 물을 이렇게 넣고 이 센트리 한 병을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일단 아직 마시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냄새가 사과향이 쫙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섞어서 진짜 딱 사과 주스 맛. 진짜 사과 주스 맛이 나고 향도 딱그 풋사과의 그 특유의 향? 그런 사과 맛이라서 부담도 없고 밖에서 사 먹는 일반 사과 주스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밖에서 사 먹는 사과 주스는 살찌잖아요. 얘는 살을 빠지게 만들어주는 건데. 그리고 다이어트 하는 분들 알약이라든지 맛없는 보조제들 이런 거 되게 먹기 싫잖아요. 저도 진짜 약쟁이라서 약 진짜 많이 먹는데 이제 솔직히 먹기 싫거든요. 약 먹기도 부담스럽고 맨날 먹을 때도 진짜 목에 걸리고 특히 가르시니아 이런 성분들 진짜 이제 지긋지긋해요. 먹을 때목 넘김도 너무 안 좋고 입안에 그 남는 그 쓴맛과 그 애매한 그 맛들도 너무 싫고. 근데 그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 이제 못 먹겠다 하시는 분들이 드시면은 진짜 다들 센트리에 입문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추천하고 싶어요. 이렇게 목마를 때마다 먹고 그러면은 꾸준히 마시다 보니까 몸무게도 줄어들고 이게 허벅지 안쪽 살이라든지 팔뚝 살이나 아니면 뱃살 이런 부위가 진짜 어렵잖아요, 빼기가. 근데 그런 부분들이 특히나 저한테는 많이 정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는 이제 병원 일도 병원 일이지만 종종 이렇게 모델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살도 좀 이렇게 빼야 되는 경우도 많고 평상시에 좀 식욕 같은 거못 이기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런 분들 단기간에 살 빼야 되거나 아니면 꾸준히 몸 관리해야 되거나 아니면 바디 프로필 준비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진짜 딱이고 그런 거 진짜 유지하는 저 같은 유지어터 같은 분들 그런 분들 이런 거 마시면서 유지하면 진짜 너무 좋으니까 다들 하루에 한 잔씩 센트리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